자, 다음 그 통진당 사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몰표를 줬다, 이걸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중간 결과 나왔죠? 통진당 시끄럽겠어요? 통진당에서는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왜 재탕을 하느냐. 바로 통진당을 죽이려 하는 검찰의 의도라고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이 종북 논란에다가 부정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분들 흔히 이른바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를 지원할 것이냐, 그것도 관심사였는데, 그 진보당 쪽에서는 외교하고 국방 쪽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국회가 지금 원구성을 타결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그 통진당의 심상정 의원과 그 김선동 의원이 국회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섭 단체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권한을 갖기 때문인데요. 그 자리에서는 외통위 국방위에 한 명도 희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종북 논란에 더 휘말릴 경우에 통진당이 더 어렵다고 본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석기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외통위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자기 철학과 전망을 내리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게 자기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 가게 되면 고급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게 또 국익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외통위로 가지 않고 딴 데로 배정을 받은 거죠? 문방위 배정이 확실시 됩니다만, 문방위 배정을 알면서도 이석기 의원이 다시 한번 좀그 외통위에 가고 싶다라는 발언한 거는 좀 의도된. 잠깐 멈칫했는데 그 통진당 사태 말이죠.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 문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그 통진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김재현 두 의원의 제명 문제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그 담당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통진당의 그 당권파가 어제부터 의원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가 예상대로 불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숫자의 싸움 때문입니다. 지금 그 통진당의 의원 숫자가 13명인데요. 여기에서 지난달 말에 그 중앙당기위로부터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바로 의원총회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제외하면 통진당의 의원 숫자는 11명이 됩니다. 근데 그 원내대표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건그 제적의 과반 이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열정족수가 제적 과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명일 경우에는 제적 과반이 6명이 되고요. 13명일 경우에는 제적 과반이 7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혁신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박원석 의원입니다. 4명이죠. 여기에 윤금순 의원이 한분 있는데, 윤금순 의원은 그 일체 그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4명이고요. 여기에서 또 중립 성향인 정진호 의원이 그 혁신파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5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 명만 더 보완이 되면 11명 중에 과반 이상일 경우에는 6명이 충분히 성립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혁신파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에 두 사람의 제명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파는 끝까지 아마 그 시간을 늦추기 전략으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뭐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셈법이 좀 복잡하게 있어서 몇 명이고 몇 명이고 한데 어느 쪽이 되든 하여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소수 정당인데 이렇게 뉴스를 계속 몇 달째 지금 이어가는 정당은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물 정치인에게 있을 법한 그 마크맨이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게 있는데, 아마 이런 초선들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